클릭 신고 막 해가지고 업무 시간에 하나 더 이어서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나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왔잖아요. 네. 2020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호랑이. 강원도가 범이하고 곰이잖아요. 그쵸, 그쵸. 내년은 호랑이에. 근데 곰이 모자라. 그래서 오늘 곰 세 마리를 모시고 내년에 우리 강원도를 어떻게 이끄실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오늘은 2022 내년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죠. 본인 소개도 먼저 한번 하실까요? 아, 예, 저는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명준입니다.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니지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박지현입니다. 어색하거든요, 지금. 맨날 뒤에서 떠들고 이렇게 촬영이랑 편집만 하다가 앞에 나서려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아, 저는 사실 원래 좀 성격이 나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되게 많으니까 말이 떨려가지고 지금. 그쵸. 하지만 어떻게 뭐 잘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이번에 모실 분은 제가 노래로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 노래 힌트 좋습니다. 의외의 노래가 나오는데? 무슨 노래예요? 생각나는 게 마땅하지가 않은데요, 지금은?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춘천이 막 들썩거릴 거거든요. 어린이들 세상을 만나는 날이죠. 아, 어린이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아빠들은 밟으면 되게 아프다는 그거? 앵앵랜드? 저희 레고랜드 지원가에 장훈철 계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장훈철 계장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엄청 훈훈하시다고요. 장훈철 계장님 어서오세요. 손에 뭘 들고 오시네요? 저희 기념품 레고. 주시는 거예요? 예. 레고 열쇠 볼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년에 레고랜드가 개장한다고. 정말로 개장을 하는 건 맞는 거죠, 이제? 내년 이제 3월 26일 날에는 저희가 사전 소프트 오픈 행사라고 5월 5일 날 그랜드 오픈이 확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된 건가요? 98% 정도 지금 공정률이 돼 있는데. 저 생각해도. 사실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희 촬영하느라고 봤는데 정말 알록달록 너무 예쁘고 저희도 입장권 4매 구매했습니다. 그날 되게 안 되던데. 클릭 신고 막 해가지고 업무 시간에. 그러면 개장날 바로 가보시는 건가요? 개장하는 날에는 뭐 당연히 뭐 그날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에 뭐 조사를 한 건데 생산 유발 효과가 한 5,900억.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인력 양성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2주 정도는 이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5일 만에 춘천의 경제 지도가 바뀐다. 뭐 이런 평가가 하겠네요, 그죠? 대답을 좀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게 왜 오신 건지 아니면 정말 머릿속에 다 이렇게 방귀처럼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신 건지. 그러면 이 정도 타이밍에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요. 기습 퀴즈 한번 내봐도 될까요? 레고랜드 테마파크에는 총 7개의 테마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7개의 테마구역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골라보시죠. 제가 그럴까요? 오늘 도움을 주신 분 가장 고마운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 레고랜드 지원과 직원분들 전체분들이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려운 것들을 다 헤쳐나가고 예전에 계셨던 분들 모두가 가장 큰 도움을 주셨지 않았나. 그럼 이 정도 타이밍에서 그 직원들한테 영상 편지 장훈철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정식 개장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뭐 기쁨을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아, 그렇죠. 하나 더 이어서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가장 주요 고객일 거 아니에요? 저희 어린이들에게도 한번 영상 편지를.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한테 이야기했는데 너무 톤이 어떻게 되지?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안녕하십니까. 아이, 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레고랜드 지원가 아저씨예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레고랜드 지원가 아저씨예요. 내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레고랜드가 개장이 됩니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레고랜드에 와가지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래요. 다시 봐요. 안녕. 마지막이다. 이쯤에서 또 한번 퀴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고는 땡땡땡이라는 뜻의 약자로 레고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놀고 있네. 이왕 노는 거 이렇게 네. 놀아야죠. 신나게 놀자고요. 비슷했습니다. 정답은 잘 놀자입니다. 아, 정답으로 인정. 그러니까. 저희 또 마음이 넓잖아요. 선물을 드릴게요. 이거 눈 감고 고르세요. 어, 이거 뭔? 베르웨이스트 하트예요. 오, 하트 볼까요? 네. 와, 행복한 행복한 경험.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에 앞으로도 계속 서울에서 사실 건지 아니면 승계급 승진하고 강원도로 들어오실 건지. 아, 눈물이 벌써 흘리시는 아니죠? 눈물이 막아.